우리가 알지 못했던 원작 정글북,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정글북, 우리가 새롭게 만나게 될 영화 정글북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줄거리입니다. 늑대에게서 키워진 인간의 아이 모글리, 흑표범 바기라, 곰 발루 등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것도 잠시, 호랑이 시어칸의 위협으로 정글에서의 삶이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과연 모글리는 시어칸을 따돌리고 안식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눈앞에 펼쳐질 리얼한 정글의 법칙, 영화 정글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할 영화는 정글북입니다. 일단 정글북 예고편을 봤을 때 정말로 진짜 떡밥도 많이 나오고, 떡밥이라고 할기도 좀 뭐한 게 이미 스토리는 다 아는 만화 아닙니까? 아, 아는 영화 아니에요? 아, 기억이 안 나 이제. 나만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마도. 아, 그래요? 모글리 성이 뭔지 알아요? 모시겠죠? 맞죠. 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정글북 한번 얘기해보도록 네. 합시다. 네. 정글북의 원작자가 있다는 건 압니까? 원래는 소설이에요, 소설. 아, 그래요? 소설이 먼저고, 원작자가 이제 러디어드 키플링, 인도 태생의 영국인이에요. 영국인 중에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 명품 브랜드 중에 키플링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아, 그래? 네. 네. 그거가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예요. 되게 유명한 브랜드인 것 같네. 백의 무늬도 약간 원숭이라든가 귀여운 파스텔 톤의 막 나뭇잎 무늬 이런 백들이에요. 그래서 마침 이번에 정글북 관련 이벤트를 해요. 뭐 물건을 사면 예매권을 준다, 그런 것도 할 정도로 이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다. 근데 이 정글북은 그 키플링이 쓴 수많은 소설 중에 단편 중 단편. 나중에 모글리가 사냥꾼이 되는 것도 있고. 오. 네. 그리고 이제 후속편이 있구나. 우리가 디즈니 만화로도 보지 못했던 그 인간계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나중에 뭐 성장한 모습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정글북 외에도 많이 썼던 소설이 약간 좀 백인 유월주의 그런 맞아요. 식의 좀 사상이 있는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비판도 되게 많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유색 인종에 대해서 썼던 이 정글북이 가장 이 사람한테 대표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글리라는 이름으로 있는 그 병도 있어요. 모글리 신드롬이라고 있는데, 1996년에 나이지리아에서 이 모글리처럼 똑같이 침팬치한테 키워진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사회로 돌아와서 막 이제 말도 가르치고 뭐 하고 했는데 결국 부적응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르쳐서 이제 모글리 신드롬이다. 아, 그러면 이 썸이 모글리 신드롬이네요. 되게 정 잘하는데? 한국의 정서에 되게 잘 맞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죠? 한국 하면 나고 나 하면 한국인 그런 사람인가요? 아, 조선의 3대 왕은? 3대 왕이요? 이왕표 씨랑. When you take on a piece of content and you update it, you have to be sure that there's a reason for it. 자, 이번에 프로모션하는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네. 애니메이션 연출을 이제 많이 따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디즈니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자신들이 만들었던 그 이런 원작이 있는 애니메이션 이걸 다시 영화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되게 많이 거치고 있어요. 말레피센트라든가. 그렇죠. 재밌었죠. 뭐, 신데렐라라든가. 네, 재밌었죠. 네. 근데 이제 아까 고담이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아 뭐야 옛날에 만화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점점점 이렇게 발달해 오면서 정글북과 차나가 빵 터지면 그 다음이 편한 거지. 그렇지, 그렇지. 네. 디즈니 버전이 언제 개봉한 건지 알아요? 67년에 개봉했어요. 아, 그러니까 30년도 우리 아버지 7살 때 우와 엄청 옛날에 개봉한 거고. 디즈니 네. 어떻게 보면 유작이나 다름없어요. 유작이라니. 그러니까 디즈니가 이 정글북을 준비하는 과정에 66년 12월 15일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거든요. 아, 창립자 아, 디즈니요? 진짜 디즈니? 네, 진짜 디즈니. 아, 네, 창립자. 그 창립자 디즈니가 마지막으로 제작 과정에 참여했던 장편 애니메이션이 이 정글북. 아, 그럼 유적 맞네요. 디즈니 사후에 디즈니의 이제 형인 로이 디즈니가 이거를 마무리하고, 그 당시에 또 디즈니랜드 사업도 로이 디즈니가 마무리를 하게 되죠. 아. 네, 정글북은 또 성우가 스타들이 이제 참여하게 된
애니메이션이기도 해요. 처음으로 그 당시에 스타 배우들이 성우로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 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작품이 없었으면 로빈 윌리엄스의 진위도 없었던 거죠. 뭐. 아,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원작과 달리 디즈니만의 그 약간 그 왜곡이 있잖아요. 네, 살짝. 네, 그런 게 조금 있는데 우리가 그 예고편에서도 보고 옛날에 디즈니에서 봤던 그 큰 곰 있잖아요. 발루. 근데 이게 원작에서는 되게 작은 곰이에요. 좀 볼품없는 작은 뚱보곰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아 그런 거구나. 고담이랑 정크 중에 고담에 가까웠구나.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렇지. 디즈니 가면서 정크가 됐구나. 그렇지. 그 종은 사실 인도에 살고 있는 종이 아닌데 네. 그런 곰을 갖다 썼다. I know where you came from. 뱀인 카라고 있어요. 카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원작 소설에서는 모글리의 스승? 스승 같은 느낌이 좀 나요. 그러니까 연륜이 있고 그다음에 막 그런 지식도 많고 지혜. 네, 그래서 이제 모글리를 가르쳐주는 좀 스승과 같은 존재였는데 디즈니 거에서는 모글리를 틈나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악당으로 섬유악당? 그래요. 네, 네. 막 눈도 뺑글뺑글 돌아가고 그 최면을 걸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뭐요? 뱀이 착한 역할을 하는 게 이상하다. 그 당시 이제 약간 이 모텔 동료잖아 걔네들은. 뱀은 착한 존재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뱀을 착한 역할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나오는 노래가 Trust in Me라는 노래인데 네. Trust in me Hold still please You can sleep 최근까지도 뭐 디즈니 베스트 송에 들을 정도로 유명한 노래예요. 그래요. 요번에도 나온 거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또 부른 사람이 스칼렛 요한슨이야. Trust in me. 이번 작품에서는 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스칼렛 요한슨이 하는데 원래는 수컷이에요. 원래 영화하고 이제 되면서 이제 암컷으로 바뀌었다는 설정. 아니면은 수컷인데도 중성적인 매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칼렛 요한슨이 한 걸 수도 있죠. 그럴 수도 근데 있죠. 영화 예고편 보면 대놓고 그 섹시한 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말, 발음 잘해라. 아, 섹시한 그 있잖아요. 그 스칼렛 요한슨이 그 허스키한 목소리 있잖아요. 그렇죠. 암컷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호랑이 휴학한 같은 경우에는 아 휴학한 사실 우리가 옛날에 일본판 정글북도 있어요. 아, 맞아요. KBS에서 해줬던 거 아 그런 거 같아. 네. 거기서도 보면은 중간에 모글리한테 죽어가지고 가죽 만나는 거 아 맞아 맞아 아오 그 디즈니는 원래 불살주의잖아요. 네 죽이지 않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원작과 달리 그 죽지 않고 살아남는 캐릭터가 됐고 절름발이에요. 아 호랑이가? 네 호랑이가 상처가 있는 네, 친구가 네, 그게 아마 인간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무를 하고 그렇죠. 근데 이 디즈니판에서는 아주 멀쩡하게 그리고 성격도 약간 뭐 이게 카리스마가 아니라 그 스카 그 라이온킹의 스카처럼 계략적이고 능글맞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당시에 호랑이가 네. 무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위키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있어요. 이 당시에 줄무늬를 디즈니 애니메이터들이 그리기 정말 힘들어했다. 아, 짜증냈다. 아, 그래서 근데... 출연 분량이 적다. 정글북. 이번에 예고편 보면은 무슨 킹콩 만하게 막 나오잖아요. 아, 엄청 크게 나오잖아. 10분 10세트 같은 것 같은데? 이게 설정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인도에는 오랑우탄이 살지 않았대요. 대신에 그 오랑우탄하고 비슷한 종류인 기간토피테쿠스라는 종이 살았대요. 기간토피쿠스요? 지금 멸종하는 거예요. 닮았다. 아, 뭐라고? 야마 많이 닮았다. 인도에 있었다는 그런 게 있어서 네. 그 종으로 아예 바꿨다. 아니 뭔 쿠스 뭐 하는 거 보니까는 인간에 가까운 종. 그렇죠. 인간이 진화하기 전에 뭐 모습이 나온다든가. 누구예요? 다른 원숭이들도 그냥 이런 거 따지면 다 무슨 테쿠스 무슨 수 하지 않을까? 그래? 이거 좀 알아봐야겠는데? 그래요. 그래요. 잡아고 나가고 있겠죠?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만나게 될 정글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말레피센트 이런 거 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글북에 조금 사활을 좀 건 거 같아요. 의미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은 이 CG를 엄청나게 때려박았어요. 거의 주연 닐세티 제리하고는 다 CG라고. 응. 그래요. B롤이 있어요. 그 보면은 B롤이요? B롤. B롤. 아 B롤. 네. 아이. 아 B롤이 롤이 롤이 알아 한 줄 알았네. 네 수준이 거기까지 안 돼. 온 지 얼마 안 됐어 이 판에. 아 그래 알았어. 어쨌든 그 닐세티라는 그 친구 한 명 노는 거 외에는 네. 주변이 다 CG야. 진짜 말도 안 돼. 무슨 거기서 어떻게 영화 촬영하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 사슴이 지나갈 때 사슴 팻말을 들고 뭐 그런 거고 막 물에서 이게 노는데 막 감독이 막
같이 막 이러고 감독 해피잖아요, 해피. 그런 거 존 파브로죠. 네, 존 파브로. 아이언맨 감독. 네, 원투. 아주 요 양반이 같이 물에서 놀아줄 정도로 이 닐 세티가 정말 자유롭게 정말 정글에서 오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요. 노력을 해야 돼요. 네. CG로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정글짐이라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우리 애들 그렇게 정글에서 노는 것처럼 놀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아마 세트 제목 끊어주지 않았을까. 아까 말한 그 사슴 막 이런 것도 네. 인형극 전문가를 다 초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애들하고 같이 그 놀 수 있게, 놀 수 있게. 그 환경을 다 조성했다고. 그래서 자연스럽구나. 그렇죠, 그렇죠. 닐 세티한테 배려를 엄청 해줬네요. 그러네요. 거기다 그 닐 세티도 그냥 온 애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2000대1이에요 아 2000대1? 경쟁률이 와 우리 여기 ADBC 들어오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 여기는 1대1이잖아. 한 명만 지키면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쟤보다만 나으면 그럴 수 있거든. 맞아, 맞아. 네. 재능 있는 친구 아니야. 네, 그리고 많은 이제 디즈니에서 그만큼 푸시를 엄청 해줬다. 그리고 이제 털 표현을 위해서 70여 종류 넘는 동물의 이제 그 근육과 피부 그리고 이제 털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10만 장이 넘는 정글 사진을 막 이제 만들어주고 배경을 구성하는데 썼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디즈니가 요즘 들어서는 이 뭔가 연계가 확실히 있는 것 같은 게 뭐야? 주토피아 있었잖아요. 주토피아에서도 털 엄청나게 세밀하게 표현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주토피아에서 이거 기술력을 테스트한 다음에 정글북을 넘어가가지고 계속 이어지고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게 아닐까. 그런 것도 있어요. 저 마블이 디즈니 거잖아요. 여기 나오는 배역들도 은근히 마블 유니버스랑 겹치는 캐릭터들이 되게 많아요. 아, 누구 있죠? 토르의 헤임달이라고 했던 이드리스 엘바랑 블랙이도 스칼렛 요한슨이랑 또 여기 흑표범 나오거든요. 아, 그러네. 네. 만다린 했던 분. 벤 킹슬리. 벤 킹슬리.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해서 이게 내부적으로 연결하는 연장선이 있다. 감독은 아이언맨. 네. 그러네. 그러니까. 아, 그래 느낌이 있네. 그러니까 다 비슷한 거야. 이 마블에서 잘하니까는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카메라 워크도 일반적인 카메라 워크를 좀 쓰기 싫어했대요. 정말 정글에서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은 앵글. 그런 걸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전해지고요. 매트릭스 연출하셨던 카메라 감독님이랑 그 스파이더맨 초창기 샘네이 버전 때 와 저걸 어떻게 찍었지 싶었잖아요. 그걸 했던 촬영 감독님이 그대로 이번에 합류를 한 거예요. 그 역동적인 동선을 잘 잡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노래도 이 정글의 웅장함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오케스트라 104명과 함께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존 데브니인데 이 사람이 에미상을 수상했던 사람이거든요. 존 데브니의 아버지인 루이스 데브니가 이 옛날 애니메이션 정글북을 할 때 이 디즈니의 프로듀서였어요. 아, 네. 또 연관이 있구나. 원래 유명했던 영화 음악 감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렇죠, 그렇죠. 브루스 올마이티. 아, 브루스 올마이티. 자, 그러면 이번 영화 어떤 작품이 될 것 같은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정글북이라는 것 자체가 매력적인 애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우리 동심을 자극하죠. 동물들한테 길러진 사람이라니. TV에서 병만형이 정글 가는 것도 재밌게 보는데. 그럼요. 엄청난 그 스케일의 정글과 그리고 이 CG.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간에 들은 소문으로는 아바타 이후에 볼만한 4D 영화가 생겼다. 아,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 정글의 깊이 그리고 이제 이 오브젝트들 표현이 좋았을 것 같아서 한번 이제 4D로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오랜만에 들었어요. 네. 저도 정크랑 의견이 비슷한 게 이게 언론 시사의 평이 아이맥스 3D로 찍은 게 신의 한 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 시각적으로 보는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맞아요. 정크의 의견과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다만 걸리는 점이 이제 닐 세티 우리 주인공 모글리 역의 닐 세티 군의 그 아직 어리잖아요. 연기적인 어떤 안정성만 보장이 조금만 더 보장이 된다면은 대박이 뜨지 않을까. 우리 셋보단 잘하지 않을까? 아 당연하지. 나 봤잖아 인성 세명만. 나도 근데 되게 악조건에서 하긴 했어. 아무것도 없고 CG 깔릴 줄 알았는데 CG도 안 깔리고. CG가 뭐가 필요했어? 네가 나오는데. 아 그럼. 그 예고편을 봤을 때 그 영상에 대한 심도가 되게 깊더라고요.
영상만 보고 있는데도 시각적으로 들어온 효과가 굉장히 환상적이었다 그랬나? 그런 느낌이 받아서 아바타 이후로 시각적으로 뛰어넘을 만한 영화가 나왔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게 공통된 의견이란 거는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죠. 그렇죠. 공감대를 얻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리드미컬하단 말이에요. 리드미컬하고 되게 경쾌하게 찍어가지고 또 노래도 있을 거고 노래도 있을 거고 낮게.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디즈니의 특유한 슬랩스틱 같은 게 있어요. 예. 그 슬랩스틱 애니메이션 연출들을 그대로 만화를 본듯하게 가져와가지고 영화를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와 기적적이라고 생각 들 정도로 정말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폭포수 네. 이렇게 딱 두 명이서 걸어가는 거라든지 그런 거 딱 볼 때 애니메이션 생각이 나면서도 뭔가 이렇게 되게 영화적이고 또 심도도 있고 아 막 풍부해지는 느낌? 그런 점이 아마 월트 디즈니가 차세대 전략으로 미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디즈니는 얼마나 편해. 이미 옛날에 콘티를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네. 아, 그리고 스포일러 주의도 없어. 내용이 새 나가도 상관이 없어. 그렇죠. 3D를 영화로 볼 때는 사실 이지감이 조금씩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예고편이나 뭐 프로모션 영상을 다 봐봤지만 이지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애초에 거의 다 CG니까 이지감이 안 들지. 아, 그런가? 그 동물이 그냥 옆에 정말 있는 듯한? 또 그리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말을 한다는 요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또 후반에 보면은 이 그 늑대하고 이렇게 머리 부딪힌 장면이라든지 그 곰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걸 딱 보자마자 아 갑자기 막 되게 감동스럽고 뭔가 빨리 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진짜 오랜만에 드는 것 같아요. 물론은 평가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한번 보고 싶다는 거. 뭐 국내에서 평가가 안 좋다고 해도 이미 세계 월드와이드를 먹어줬기 때문에 이건 절대 실패한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재미있는 영화가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저는 석가였습니다. 저는 인썸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 하긴 셰익스피어는 되게 옛날이니까 노벨은 힘들었겠지. 그렇죠. 네. 그렇겠죠. 이러니까 혼나는 거라. 아니 근데 왜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 노벨 문학상 왜 셰익스피어가 못 땄을까? 노벨 문학상 있기 전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이지. 자 그래서요? 네 그리고 이제 아 조선의 세종대왕 아 모르겠다. 세종대왕 맞아요. 네. 이도 네, 이 땀을래요. 네. 아, 틀렸어? 태종 4대왕이죠, 세종. 자, 넘어가죠. 잘라주세요. 네. 네. 우리나라에는 지금 조금 늦게 개봉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그래요? 11월은 바뀌었어. 북미랑 이런 데는 다 개봉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11월이랑 겹치면 좀. 팀킬이니까. 그렇지. 팀킬이 심해지니까. 네. 그래서 조금 미뤘던 건데, 이게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7월까지 미루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아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요. 당긴 걸로 알고 있어요. 당겨갖고 같이 붙는 같은 개봉일이 우리가 했던 작품들이에요. 그래요. 컨저링 2랑 워크래프트야. 그 스케줄을 저희가 네. 짰는데 정글북이 사실은 6월 7월 달에 찍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찍으려고 찍는 건데. 근데 그런데 갑자기 뭐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는 결국엔 이걸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예고편 보고 생각을 달리 했죠. 그 워크래프트는 지금 막 로튼 토마토 지수도 20% 아래로 떨어지고 뭐 난리가 났는데 거기다가 이것까지 정글북까지 겹치니까 지금 워너브라더스가 좀 초상화. 그래도 영국 오프닝 성적은 좋았어요. 워크래프트. 근데 거기다가 워너브라더스가 또 긴장을 탈 수밖에 없는 게 네. 정글북을 또 만든단 말이에요, 얘네가. 네. 네. 근데 그 정글북은 게다가 이제 그 감독으로 우리 누구예요? 앤디 서키스. 고양반이 이제 감독 입봉작이에요. 아. 네. 스스로도 출연을 하고 애매하네요. 예, 거기도 막 이제 막 뭐예요 크리스찬 베일 베네딕트 컴버배치 막 다 출연하는데 지금 이게 너무 떠버리니까 해봐야 이제 잘해봐야 얘네 따라했다 얘네만큼 조금 그냥 잘했네 이렇게밖에 안 되는 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네.